오늘은 싱글벙글 대한민국에서 탑스타 인증마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다들 요즘 쇼츠나 릴스를 보면 맨날 나오는 이주은 치어리더에 대해 아실 겁니다. 제가 뭐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기아타이거즈의 삐끼삐끼 이주은이라 유튜브 검색 후한 번씩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녀가 정말 인기 있는 치어리더라는 걸 어디서 실감할 수 있냐면 삐끼삐끼 이주은 요즘 말 나오는 거. 라는 식으로 네이트판 조회수 22만 7653회를 기록한 여성들의 질투구를 보시면 됩니다. 이주은 치어리더가 정말 예쁘게 춤추는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진 아래 웃지도 않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있는데 치어리더하는 것 같다.라는 식의 악플 사진을 함께 첨부한 우리 한국 여성들. 그리고 화끈하게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거냐 이 사람이 누군데 얼굴로 유명해질 정도인가.라는 식으로 여성을 향해 화끈한 외모 평가를 보여주는 우리 한국 여성들. 애초에 문신충의 일진이었다라는 허위 사실도 유포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치어리더 찍덕하는 남자들 진짜 혐오스러움. 돼지 땀 냄새 쉰내 같은 건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 안 감는 방구석 옷하고 같이 생김. 이라는 식으로 치어리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아녀대로 만드는 우리 한국 여성들. 그 녀들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싸움을 거는지 딱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여자 연예인으로 등극하고 싶다면 다른 거다 필요 없이 네이트판 같은 여초 커뮤니티 하는 한국 여자들이 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이트판 하는 한국 여자들은 열등감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2019년도 장원영 씨가 데뷔했을 때부터 악플을 쏟아내며 얼굴형 자체가 말상이고 턱이 넙대대하게 크다. 장원영 턱주갈이 주걱턱 100% 양악한다에 내 손모가지 건다. 어쩌고 저쩌고 아주 저주를 퍼부으며 이제 17살이던 장원영 씨에게 욕을 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이 보이시죠? 진지하게 한국 여자들에게 욕을 먹기 시작한 여자 연예인들은 그때부터 핫거리라 불려도 무방하다는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한국 여자들은 찐따남들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 다 비슷한 것 같아. 라고 말하며 QWER 이주은 치어리더 엔믹스 회원 우정인 가요이 같은 여성들을 언급하며 저런 여성을 좋아하면 찐따남이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 사람들 다 받고 더하기 추랑 소대장 추가해 줘.라고 말하는 표독스러운 한국 여성들이 보이시죠? 그녀들은 여자력 있는 여성들을 질투하고 그런 여성을 좋아하는 남자는 상종에선안될 남자로 프레임을 씌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여자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여자력 높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걸 질투하고 끌어내리기 위해 안간힘 쓰는 우리 여성들. 이주은 같은 치어리더는 열심히 하지도 않고 대충 하던데. 라고 말하며 본인 일에 충실한 여성을 공격하고 시기질투하는 여성들. 저는 오늘 여성을 공격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쌍칼 박준규님이 예쁜 여자 욕하는 여자는 다 못생겼다는 짤방에 대해 해명한 내용 한번 보여드리죠. 아니,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예쁜 여자 욕하는 여자는 다 못생겼다는 말에 해명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악플 좋아하고 남을 시기질투하는 사람들 보통 이렇게 악플 달잖아요. 어머, 치마꼴 보기 싫어 죽겠어. 다리 이쁘지도 않으면서 노출했네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여자들 보면 그다지 예쁘지 않아요. 라면서 본인이 느낀 점을 아주 속시원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한국 여성들이 부디 악플로 같은 한국 여성을 공격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녹차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예쁜 여자는 예쁜 여자 요가네.